안녕하세요. 브록시험프리 대표 이윤입니다. 저희 브록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치킨 와플 샌드위치 전문점으로 미국 정통의 프라이드 치킨과 와플이 조화를 이루는 환상적인 이국적인 샌드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제가 한 5년 전에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. 우연히 들른 샌드위치 가게가 바로 이 브록시였던 겁니다. 그래서 이 맛에 너무 매료가 돼서 이 맛이 한국에서도 통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한 끝에 가게 주인을 만나서 한번 한국에서 이곳에서도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게 되고 들여와서 이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 미군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안정리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맛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곳 안정리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 브록시 메뉴는 기본적으로 치킨을 베이스로 해서 모든 음식들이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. 근데 이 치킨이 우리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그냥 기름에 튀긴 치킨이 아니라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특제 소스인 버터밀크와 스파이시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잘 맞고 미국 사람들의 입맛에 잘 어울리는 치킨을 베이스로 한 와플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곳에서도 이런 샌드위치는 아마 맛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 왔을 때 미군들이 미국에 있을 때 맛봤던 그런 치킨을 그대로 똑같은 맛으로 똑같은 메뉴로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브록시를 많이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저에게 브록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메뉴가 무엇이냐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첫 번째는 저희의 가장 대표 메뉴인 홀리치킨입니다. 홀리치킨은 저희의 가장 대표 아이템인 치킨에 메이플 시럽과 또 계란이 얹어진 반숙이 올려진 아주 비주얼적으로도 또 맛도 아주 뛰어난 샌드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 메뉴는 서던 바베큐입니다. 때로는 빵이 올라간 샌드위치가 먹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요. 그때도 마찬가지로 치킨이 들어가고 그 위에 프라이드 어니언이 들어가고 그 위에 번이 들어간 저는 서던 바베큐를 즐겨 먹기도 합니다. 세 번째는 아이리시 나초입니다. 저희 브록시만의 특이한 포테이토 프라이드인 와플컷 프라이드에 사워크림이 올라가고 베이컨이 뿌려진 아이리시 나초를 저는 사이드 메뉴로 즐겨 먹습니다. 이 안정리에는 미국에서 살다 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. 미군들, 군무원들, 그 식구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. 미국에서 먹어봤던 또 미국에서 즐겨 먹던 치킨 와플 샌드위치가 생각나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 브록시 매장을 오시면 그 맛을 그대로 즐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. 또한 미국 본토에 본연의 치킨 와플 샌드위치가 드시고 싶은 한국 분들도 언제든지 오신다면은 아, 이 사람들은 이런 치킨 와플 샌드위치를 먹고 즐기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. 많이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